네, 바로 하죠. 보시면은 그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이제 공장을 견학하고자 하는데 공장 뭐 가도 될까? 뭐 허락 좀 해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었던 내용이었었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앤더슨이 이 공장의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디얼 앤더슨이라고 했으니까 앤더슨한테 쓰는 거고 이거를 바로 미스터 레이 페이먼이라는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선생님 같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공장 책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나 말씀드렸죠. 지금 쓰는 거 제가 천천히 보내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다 쓰시고 보내드릴 거니까 너무 막 이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선은 수업을 조금 더 정확하게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요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우선은 이제 공장 책임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 사람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dear 같은 경우는 친애하는 이렇게 이제 쓸때 그렇게 쓰죠. On behalf of가 무엇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대신 대표하여. 무엇을 대표한다라고서 이제 해석을 했을 때 같은 뜻으로 쓸수 있는 거는 뭐냐면이 representing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representing으로 그냥 바꾸셔도 돼요. 제퍼슨 하이스쿨을 대표하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고요. 내가 지금 이 레터를 쓰고 있다. 이거 to request 여기 부분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하려고. 지금 리퀘스트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리퀘스트는 요청하다라는 뜻이고 퍼미션이 허가잖아요. 허가 좀 해주세요라고 지금 내가 요청을 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이 허가인데 허가 좀 해주세요. 허가고 이 to 부정사부터 어디까지냐면 맨 끝까지 얘가 이거 꾸미고 있는 거예요. 명사 수식이죠. 어떤 허가를 해달라고 해석을 하는 거냐면, 컨덕트는 수행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인더스트리얼 필드 트립 인 유어 팩토리요. 너의 그 공장에 필드 트립이 현장 학습 같은 거거든요. 현장 학습을 이제 인더스트리얼 현장 학습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공장의 산업 현장 학습?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산업 현장 학습을 내가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그 허가 좀뭐 요청을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퍼미션 같은 경우는 허락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허락을 비슷하게 생긴 애로 요런 거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프로히비션? 프로히비션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프로히비션은 거부, 거절. 금지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다음에 인더스트리얼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인더스트리어스. 얘는 근면 성실한이라고 해석을 해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출제한 적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면 성실한이라고 가는 게 아니라 산업의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산업의 필드 트립을 우리가 지금 그 현장 학습에 너네 공장으로 가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허가를 지금 부탁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제퍼슨 하이스쿨을 대표하면서 대신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는 we hope to give. 우리는 뭐 하기를 바라냐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를 주고 싶어라는 건데 프랙티컬 에듀케이션을 주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프랙티컬 뜻이 뭐냐면 실용적인, 실제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제적. 얘를 약간 뭐라 그러죠? 이론 학습이 아니라 실제 학습을 조금 배워주게 하고 싶으니까 공장을 데려가고 싶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in regard to industrial procedure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in regard to가 어디에 관련해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관련해서. 그러면 해석은 인더스트리얼 프로세듀어에 관련해서, 즉 산업 절차에 관련돼서 아이들에게 실질적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건 어디에 관련하다라고 썼을 때 똑같은 단어로는 뭐로 쓰시면 되는 거냐면 그냥 리가이딩 하나 쓰시면 돼요. 요거에 관하여 이렇게 쓴 거죠. 산업 과정에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프로 에듀케이션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 실제적인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거라면은 요거에 반대말이 있을 거네요. 반이요. 그리고 동의어가 있겠죠? 반대말이라는 건 실제적이지가 않고 이론적인이라는 뜻이 들어가야겠죠? 동의어로 가는 거면 실제적인 이런 이제 뜻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좀 쓸게요. 이론적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impractical, 앞에다가 in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abstract, 이건 좀 단어 중요해요. 추상적인. 하나 더 쓸까? 그리고 이거는 theoretical. theoretical이라는 거는 이론적인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크기 조정. 크기가 매우 마음에 안 드네. 됐어. 그래서 impractical은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abstract도 추상적인이라는 거거든요. theoretical도 이론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단어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실제적인 이론을, 실제적인 에듀케이션을 아이들한테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니까, 실제적인이라는 거는 뭐 되게 쉬운 단어로는 actual이라던가 realistic. 이런 건 너무 쉬운 단어죠. 실제적 에듀케이션을 아이들에게 하고 싶다라는 거고, 이거 말고도 down to earth라는 뜻이 있어요. 얘도 실제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동의어, 반의어 지금 써드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실질적인 에듀케이션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within mind라는 뜻 자체가 어디에 염두를 뒀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의 염두를 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니까. 염두를 두고. 요 목적. 이 디스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디스 목적. 디스 목적이 아이들에게 이제 이거죠. 3번 문장. 아이들에게 이제 실제적인 에듀케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이 마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your firm이 너의 회사가 is ideal. 너의 회사가 되게 좋은 것 같다. 이상적인 것 같다. 뭐할수 있을 만큼.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제 꾸미고 있는 거죠. 이 형용사요. To carry out such. carry out이라는 뜻은 이제 이행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데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행하다. 투보조, 그러니까 I 앞에 있는 형용사 수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를 캐리 아웃 하기에는, 컨덕트 하기에는, 뭐 다른 단어로는 컨덕트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이행하기엔 굉장히 너네 회사가 제일 이상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하지만 당연히, but of course, 당연히, we need your blessing. 너의 blessing과 소프트가 필요하긴 하지. 이렇게 나온 거죠. 너의 축복이라고 해석하기에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blessing이 찾으면 축복이라는 뜻이 있긴 한데, 두 번째 뜻에 뭐가 있냐면은 승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인이라고 해석이 된 거죠. 너의 승인과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너의 승인과 지지가 당연히 필요하기는 하지. 당연히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거고요. 당연이라는 요뜻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뜻으로 쓸수 있는 거좀 써놓을게요. 당연히 요거는 naturally 리라던가 아니면 surely 확실히 라던가 요런 단어로 쓰시면 되고요. 당연히 너의 이제 허락이 필요하긴 하다. 한 35명 정도가 would be accompanied by two teachers. 두 명의 선생님과 함께 동반을 할것 같다. 그럼 37명이 가겠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참석을 할 거다라고 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 참석할 거다라고 나와 있는 be, 똑같은 뜻으로요. be in attendance. attendance가 참석이란 뜻이 있거든. attendance with two teachers와 attendance 할 거다라는 식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would be
프레젠트 참석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위드 투 티처와 함께 참석을 할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and we would just need a day for the trivia.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하루 정도 계획 중이라고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 would really appreciate your cooperation. 여기서 appreciate는 당신의 협조에 아마도 되게 고마울 것 같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다라고 해석이 됐겠죠. appreciate 감사하다라고 해석이 된 건데 원래 appreciate가 뜻이 좀 더 많으니까 좀 더 써보겠습니다. appreciate는 알아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감상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감상하다. 다음에 세 번째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음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감사하다로 쓴 거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뜻인 건데 중간중간에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 협조라는 뜻으로는 이거는 코어퍼레이션이라서 협조라고 해석이 된 거잖아.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애 중에서 코퍼레이션이라고 나오는 애가 있어요. 코퍼레이션. 예, 코퍼레이션은 회사예요. 다릅니다. 얘랑 얘랑 달라요. 비슷하게 생긴 것 때문에 이제 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주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공장 견학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주제를 조금 써놨는데 to ask for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거죠. Field trip 지금 현장 학습 좀 요청하려고 하는 그 레터잖아요. 허락하려고 레터를 쓴 거죠. 이제 공장을 견학하고자 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9번 가겠습니다. 19번 같은 경우에는 신경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9번은 그냥 전반적으로는 나무가 있고 막 바람이 불고 햇살 따뜻하고 정말 좋다 뭐 이런 글이에요. 아 너무 쉬고 있다. 아 현실의 부담감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뭐 이런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가보죠. 얘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 건지, 평화로운 건지 지켜보러 갑시다. 우선은 이거 있잖아. 이거부터 제가 조금 훅 쓰고 가볼게요. 이게 심경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필자 심경. 맨 밑에 필자의 심경, 분위기, 전반적인 거를 다 써드리거든요. 같이 쓸게요.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그 개간지라고 그냥 약간 이제 조금 뭐 초원같이 무슨 숲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막 햇살 또 쏟아지는 그런 개간지에 누워가지고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를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평화로운 분위기가 뭐가 있겠니? 우선 지금 그냥 막 쓰기 시작할 테니까 다 같이 써. 저랑 갑니다. 피스풀, 평화로운 이란 뜻이죠. 하모니어스, 아이고, 할모니어스, 조화로운, 평화로운, 블레스드, 축복받은 것 같은, 세르윈, 고요한, 스틸, 고요한, 레스트풀, 평화로운, 언어그레시브. Unaggressive라는 건요, aggressive가 그 굉장히 공격적인이라는 뜻인데, un이 붙으면 공격적이지 않고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tranquil. 이것도 역시나 굉장히 고요한, cozy, 안락한, relaxed. 굉장히 마음이 편한 거죠. 다음이 relieved. 마음이 안도감이 넘쳐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 정도로 쓰시면은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우선 한번 써보죠. 얼다가 뭐 했는지, 얼다라는 애가 이제 나오거든요. 갑니다. 네, 얼다가 여기서 레이라는 거는 뭐로 쓴 거냐면은 눕다로 쓴 거겠죠. 얼다가 노타라고 해석이 된건 아닐 거 아니야. 얼다가 누운 거야. On her back. 뒤로 누운 거야. In 어디에서? 클리어링에서 누운 거야. 클리어링이 개간지거든. 개간지에서 누운 거야. Watching 뭘 보면서. 얘 분사 구문이고. Drops of sunlight요. 그럼 지금 이게 분사 구문 중에서도 이 Watching이
뭐 어떤 동사냐 얘들아? 보다 지각동사죠? 지각동사니까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지각동사면 얘가 슬라이드도 되지만 슬라이딩도 돼. 이렇게 되는 거. 슬라이드는 미끄러져 내려간다라는 건데 드롭스 오브 선라이트라는 건 햇빛이 미끄러져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 미끄러져 들어왔어. 무엇을 통해서? Through the mosaic of leaves here, above her. 그녀 위쪽에 있는 나뭇잎이요. 나뭇잎의 모자이크 그 사이로, 모자이크 그 사이로, 선라이트가 이제, 선라이트의 한 조각조각들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쳐다보면서 개간지에 누워있다. 등을 대고 누워있다. 지켜보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눕다라고 해석이 됐다라는 거니까 얘 3단 변화는 우선 써놓죠. 라이, 레이, 레인. 과거 시제였겠네요. 시제는 과거 시제. 그러면 지금 이 과거 시제고 얼다는 누웠다, 등을 대고 누웠다, 개간지에서 다음에 쳐다보면서 누웠다라고 해석을 한 거니까. 그럼 이 왓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냐면이 바꿔보죠. 왓칭을 as, she, watched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쳐다보면서 아니면은 요거 말고도 그냥 and watched 이렇게 써도 되죠. 그냥 그리고 쳐다봤다 and watched 쳐다봤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죠. as she watched도 되고 and watched도 되고. 어쨌든 얘가 쳐다보는 거죠. 선라이트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문법적으로 조금 더 쓴다면은 투 슬라이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 또는 ing잖아요. 둘중 하나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투 부정사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막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She joined them. them을 즐겼대. 얘들아, them이 뭐겠니? 여기 지금 앞 문장에서 댐을 즐겼대. 잠깐 동안 댐을 즐겼대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하는 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댐을 잠깐 즐겼다? 모자이크 리브스를 즐겼다는 건가? 아니죠. 드랍스 오브 선라이트를 즐겼다는 거죠. 쌤, 선라이트는 셀 수가 없는데요? 디테일하게 생각해. 햇빛은 셀 수가 없죠. 하지만 드랍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셀수 있게 표현을 한 거지. 이 글을 쓴 사람은. 와, 햇빛의 조각조각들을, 약간 시적 표현. 햇빛의 조각조각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지금 조인, 막 잠깐 즐겼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잠깐 즐겼어. 그럼 데미 가리키는 건 뭐로 가면 돼, 얘들아? 따라와. 요렇게. 드랍스 오브 선라이트를 잠깐 즐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빙, 움직인 거죠. 젠틀 브리즈와 함께. 젠틀 브리즈라는 거는 미프이온이야. 산들바람. 산들바람과 함께 움직이면서 feeling 무엇을 느끼면서 따뜻한 써니 본인에게 먹이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양분을 준다는 거죠. 아, 햇살 받으니까 기분 너무 좋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warm sunny 본인의 feed 먹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젠틀 브리즈와 함께 움직이면서 그거를 막 즐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분사구문. 분사구문. 이거를 굳이 다른 거로 또 쓴다면은 and 무브 그러니까 무브드 and 무브드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아 이거 정확하게는 이거를 이게 이걸 아예 그렇게 쓸 거면은 무브드 and felt 느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동사 동사 and 동사 이런 식으로 쓰는 걸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는 게더 중요하긴 해요. 뭐뭐 하면서 움직이면서 그 따뜻한 햇살을 느끼면서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느끼다라는 요게 목적어가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따뜻한 햇살이 나를 먹이고 양분을 주고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라는 거기 때문에 이 feeling도 역시나 지각동사예요. 그러니까 feed도 되지만 또 뭐도 될까? feeding도 되고요. 하지만 역시나 아까 썼던 것처럼 to feed는 안 된다라는 거.
지각동사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까봐 미리 말을 하면은 이게 이제 보다, 맛보다, 아, 맛보다는 감각동사긴 하지만, 보다, 느껴지는 거, 만져지는 거, 느끼고, 알아차리고, 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각동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feed 또는 feeding 하지만 to feed는 안 된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 굉장히 여유롭고 평화로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약간 옅은 스마일이 was spreading 점점 퍼져나간다. 점점 얼굴을 이제 얼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퍼져나간다. She slowly turned over. 굉장히 몸을 천천하게 돌린 다음에 pushed her face, 본인의 얼굴을 push into, 어디로 이제 내밀은 거야? push니까? 내민 거야? 그레스로 내민 거죠. 플레음을 막 맞는 건가 봐. 그러면서 스멜링, 뭘 맡아? 초록의 플레젠트 센트요. 초록의 플레젠트 센트라는 것 자체가 뭐 초록색의 그런 뭔가 이제 그린 향기, 플레젠트는 유쾌한 향기를 이제 그럼 어디로부터? 그 the fresh wild flower. wild flower는 야생화니까 그 신선한 야생화로부터 그 기분 좋은 초록의 향기를 맡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얼굴도 이렇게 내밀어 본 거죠.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맡으면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얘도 역시나 분사예요. 맡으면서. 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중에서 뭐 단어적인 걸로 봤을 때 플레젠트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스팅이 아니에요. 이런 걸로 쓰시면 안 되거든요. 단어는 파랑이니까. 색깔은 똑같은 색으로 하라고 했죠. 의미하는 색깔이 다르다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불쾌한 향을 맡은 건 아니니까 기분 좋은 향을 맡으면서 이렇게 이제 얼굴도 내밀어 가면서 몸을 천천히 돌려가지고 얼굴을 내밀면서 향기를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는 어떤 느낌인 거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이 지금 남발하고 있죠? 지금 생략한 거예요. being 생략. free from은 어디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잖아요. 그녀의 하루하루의 그 무거운 짐이죠. 무거운 짐으로부터 굉장히 이제 자유를 느끼면서 she got to her feet. 이제 딱 일어난 거죠. and go on. 계속 이제 뭔가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벗어났다. 벗어나면서 뭐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가주실 수가 있는 건 뭐냐면은 as 맨 앞으로 넣어주시고 she 다시 살려야 될거 아니야 원래 문장으로 as she 시제는 was 과거 시제 as she was free from 샬랄랄라 이런 식으로 끝났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고치실 수가 있냐면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니까 생략 얘는 being으로 가볼게요 얘 생략 그러면 free from만 남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루에 그런 굉장히 힘든 일상의 짐 같은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그래서 이제 she got to her feet 일어나가지고 and go on 걸어가는 그런 느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야 되게 이제 평화로운 거지 일상에 짐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 짐이라는 거는 스트레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냥 너에게 짜증이 되는 웬만한 것들을 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라던가 힘든 거 그냥 페인 아니면 뭐 서퍼링 힘든 것들 그런 거로부터 이제 내려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다는요 워크드 그래서 이제 어디를 걸었냐면은 between the warm trunks of the trees라고 나오는데 나무의 트렁크는 기둥이거든요 따뜻한 기둥 그 사이를 걸어다니 나무 사이를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누워 있었어 근데 이제 막 나무들의 모자이크 그 사이로 막 햇빛이 쏟아지는 거막 느끼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야생화 풀도 냄새를 맡았어 그러다가 이제 애가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이제 뭔가 따뜻함을 느끼면서 아 이제 나는 일상의 부담은 없어 라고 느끼면서 이제 나무의 기둥기둥 사이를 걸어다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지금 힐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트렁스는 기둥이고요
좀 모르실까봐 좀 써놓고는 갈게요. 기둥. 나무나무의 그 기둥 그 사이사이를 where could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고, 걸어갔고, 다음에, 그러니까 she felt 어떻게 느꼈냐면은, 그 모든 그녀의 concerns, concerns가 worries거든요. 네, 걱정들. 나의 걱정들. 걱정이라는 거는 사실 단어로도 뭐 여러 가지가 다른 것들이 더 있기는 하지만, 뭐 걱정이라는 거 조금 더 써드릴게요. anxiety. 걱정들이라던가, 아니면 apprehension. 이것도 그 걱정이거든요. apprehension.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걱정 같은 것들이 had gone away. 다 사라진 것 같다라고 느껴졌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go away 같은 경우는 disappear.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 go away를 disappear.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을 들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어쨌든 이제 평화롭게 산림욕을 즐기면서 그 걱정은 내려놓은 그런 모습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단어가 comfor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feeling free from은 어디로부터 벗어난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삶의 짐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안락함을 감정을 느끼는, 안락함의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뭐, 이쪽으로 좀 빼볼까? 여기다 놓자. 다음에 20번 가겠습니다. 우리가 21번이 없잖아요. 20번. 20번, 22번. 저기까지 갈수 있을까? 다음에 20번 가볼게요. 20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워요. 20번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있잖아. 얘들아, 생각을 해봐.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먼저 배로 채우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건강한 음식으로 배를 먼저 채우면, 나쁜 음식을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만약에 한다고 치거나 하면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막 기름진 거, 고기 같은 거를 먹으면 안 되잖아. 몸에 좋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러면 뭐로 배를 채워야 되는 거야? 배는 이제 배고프잖아. 그러면 건강에 좋은 걸 먼저 채워 넣어야, 배가 이만큼이 있으면 이만큼 차이니까, 아무리 이걸 먹고 싶어도 이미 채소가 가득해가지고 못 먹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몸에 좋은 거 먼저 먹어라.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앵커푸드라고 하거든요. 닻을 내리는 음식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닻을 내리는 음식을 먼저 먹어라. 그럼 좀 건강하게 이제 섭취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우선은 마무리를 하고 우리 시험 볼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보기엔 지금 너네들의 집중력은 여기까지가 한계야. 여기까지 집중하고, 우리 그 천재의 육과 적중탕탕 지금 보고, 하고, 그리고 또 진도 나가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오늘 잠깐 한번 끊어서 여기까지 수업 한번 할 거니까 정신 똑띠 차리고 공부하세요. 가겠습니다. 20번에. 요 20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뭔가 섭취를 할 때는 가장 몸에 좋은 거 먼저 먹어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었고요. 첫 번째 거 노란색 형광펜 치고 갈게요. 이게 주제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주시면 되는 거냐면이 얘부터 여기까지.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역할을 하다. 로서, 앵커푸드로서, 너의 전반적인 음식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라고 했을 때, 네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음식은 이렇게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얘와 얘 사이에 대 또는 위치 같은 게 생략이 된 거예요. 목간대라서. 네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음식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스위치까지 했죠. 네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음식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앵커푸드의 역할을 한다. 앵커푸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뭐냐면 닻을 내리는 음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건내 위에 처음으로 닻을 내리는 음식인 거잖아. 앵커푸드의 역할을 한다. 네 전반적인 식사에 가장 중요한 음식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군요. 그럼 이 앵커푸드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써놔야 돼. 이 앵커푸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음식이라는 거고, 즉 이꼴 건강한 음식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를 다른 걸로 쓰시면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이 푸드는 더 푸드, 어떤 푸드, 댓 이즈 가장 중요한 푸드, 댓 이즈 이튼 더 모스트 이렇게 나왔거든요. 가장 많이 먹어줘야 되는 음식, 가장 많이 먹어야 되고 가장 처음 먹어야 되는 음식이 바로 앵커푸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너의 식사를 좌지우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구 결과를 하나 얘기를 해요. 한 연구 결과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거의 50%를 훨씬 더 많은 양이죠. 음식에 They eat first. 첫 번째 먹는 음식. 이렇게 간 거군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 사이에 that 또는 which 목간대 생략돼 있고요. 그들이 처음 먹는 음식의 양이 처음에 먹는 음식, 처음에 먹는 그 음식의 그 양이 한50% 정도 양을 더 많이 먹더라. 원래 그 먹는 거보다. 이제 처음 먹는 게 50%를 더 먹는다 이거야. 내가 말해볼게. 처음에 내가 내 입에 처음으로 들어간 게 스테이크야. 그럼 스테이크를 더 50%를 조금 더 많이 먹는다 이거죠. 전반적으로 양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내가 먹은 게 제일 처음에 샐러드를 먹었어. 그럼 샐러드를 50%를 내가 조금 더 많이 먹는 거다 이거지. 제일 처음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해석이 된 거야. 이때 뭐 단어적으로 봤을 때 니얼리라는 거는 거의라는 뜻인데 니어로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니어는 가까운이란 뜻이니까 이 거리적으로 가까운인 거리이기 때문에 니어로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퀀티티도 양이라는 뜻인데 퀄리티는 질이잖아요. 양과 질은 다르죠. 양은 많은 거고 질은 품질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이라고 쓰셨을 때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네가 제일 처음 먹는 그 음식의 양은 거의 50%가 훨씬 더 많이 먹는다. 처음에 먹는 걸더 많이 먹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하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바로 예시를 쓴 거잖아 지금. 그래서 예시가 바로 뭐냐면 네가 만약에 디너 롤을 먼저 먹었어. 디너 롤이라는 건 어쨌든 이제 약간 헤비한 음식이야. 디너 롤을 네가 제일 처음에 먼저 먹잖아. 그러면 you will eat more starchy. 너는 그럼 뭘더 많이 먹게 되는 거냐면 바로 스타치를 많이 먹는 거다 이거야. 녹말을 많이 먹는 거다 이거지. 근데 프로틴은 적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녹말을 많이 먹는다라는 건 탄수화물 많이 먹는 거다 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탄수화물이 이제 더 많이 먹는 거고요. 단백질은 적게 먹는 거고요. 그리고 베지터블은 거의 적게 먹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소는 적게 먹은 거고 단백질도 적게 먹은 건데 녹말은 많이 먹은 거야. 왜냐? 지금 제가 이거 예시라고 했잖아요. 네가 제일 처음에 디너롤을 먹으면은 더 많은 이제 그 녹말을 먹은 거고 더 적은 단백질을 먹은 거고 더 적은 채소를 먹은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그런 식으로 섭취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less랑 fewer이랑 둘다 적은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가 왜 얘는 less를 썼고 얘는 왜 fewer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프로틴은 셀수 없는 명사고요. 베지터블스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셀수 있는 명사예요. 셀수 있는 명사에다가 하는 fuel로 써주시는 거고요. 셀수 없는 명사에는 less를 써주셔야 돼요. 되셨죠? 네. 둘다 적은이란 뜻이긴 해요. 근데 protein이라고 단백질을 단백질 하나, 단백질 둘 이렇게 셀 수가 없기 때문에 less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고 vegetables라고 나온 거는 셀수 있게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fuel을 썼다 이거죠. 어쨌든 dinner 롤로 먹었다라는 거는 녹말은 많이 먹고 채소는 적게 먹은 거예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채소는 많이 먹어야지 그게 건강한 음식이라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주장을 하죠. 주장. 뭐 하래? Eat, 먹어라. 가장 건강한 음식을 제일 처음 먹어라. 네 접시에 있는 것 중에서.
접시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처음 먹어야 되는 거는 가장 건강한 음식을 제일 처음 먹어라 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에이지 올드라는 건 오래된 이제 위즈덤이 보여주듯이 오래된 지혜가 보여주듯이야. 이거는 해석이 보여주다라고 해석된 거거든. 그리고 뭐뭐 하듯이 오래된 지혜가 보여주듯이 this means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도 역시나 조금 써둘게요. mean to 부정사랑 mean ing랑 그 뜻이 다르잖아요. mean to 부정사는 의도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뭐 하려고 한다, 의도하다라는 뜻이고 mean ing는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해석을 했을 때 이거는 대부분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means starting. 뭐로 시작하는 걸 의미하는 거야? With your vegetable or salad요. 채소나 샐러드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걸 의미하다. 그게 왜 제일 건강한 음식이니까? 그럼 생각을 했을 때, 베지터블과 샐러드가 가장 건강한 음식이네. 건강한 음식. 그럼 제가 조금 써놓을게요. 이게 건강한 음식인 거야. 왜냐면 지금 아까 건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거든. 그러면, 형광펜을 칠해보죠. 건강한 음식. 이게 바로 이거죠. 체크. 이거 먼저 시작을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말로서 채소를 많이 먹어야 몸에 좋아진단 말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제 어떤 플레이트에, 네 접시에서 가장 건강한 거는 샐러드나 베지터블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 식사를 할 때. 디너 롤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몸에 좋지 않은 거야. 몸에 좋지 않고 약간 이제 녹말기가 많은 거니까 가장 건강한 음식은 아니죠.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디스가 의미하는 건 뭔지도 볼게요. 디스가 의미하는 건요 4번 문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문장 자체가 너의 그 접시에서 가장 건강한 거 먼저 먹어라 했는데 오래된 지혜가 보여주듯이 그 가장 먼저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디스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제 너의 베지터블과 샐러드를 먼저 먹어라 라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옵니다. If you were going to, 네가 만약에 something unhealthy, 뭔가 몸에 좋지 않은 거를 네가 먹고자 한다면 우선 우리가 맨날 풀떼기만 먹을 순 없잖아. 그래도 맛있는 것도 먹긴 해야지. 그래서 뭔가 이제 몸에 좋지 않은 걸 그래도 먹고 싶잖아. 그러면 at least 적어도 남겨둬라. 남기다잖아. 남겨둬라. 마지막까지. For last. 마지막 순서로. it을 남겨라. 그럼 it이 얘죠. 앞에 있는 애죠. Something unhealthy를 그래도 마지막으로 넘겨놓으래. 내가 아까 말했지, 제일 처음에. we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선은 그 이제 야채, 채소 같은 걸로 많이 채워놓는 거지. 마지막까지 맛있는 걸안 먹는 거야. 그래서 건강한 걸 최대한 먹고, 그래도 너무 먹고 싶잖아. 그럼 마지막에 먹으면 좀 많이 안 들어간다 이거지. 마지막까지 남겨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그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는 거냐면은 좀더 건강한 음식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this will give your body한테 어떤 opportunity를 주냐면 너의 몸에게 어떤 기회를 주냐면은 훨씬 더 좋은 선택으로 채울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선택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move on. 너 어디로 가기 전에요? To starch이나 or sugary dessert요. Sugary dessert로 가기 전에 그래도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뭔가 달달한 디저트라던가 스타치는 아까 녹말이었으니까 녹말로 넘어가기 전에 네가 넘어가기 전에 훨씬 더 좋은 선택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거다. 디스는 역시나 디스가 의미하는 거 예고요. 앞 문장.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하면은 식사를 할땐 건강한 거 먼저 예시도 나왔어요. 채소들. 그리고 난 다음에 건강 냄새 아는 거
또 먹고 싶잖아요. 그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뭐 건강하지 않은 거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제 디저트나 녹말이나 아니면 이제 뭐 고기 같은 거든 조금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은 그래도 약간 마지막으로 넘겨두는 게 식사를 할때이 순서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건강한 거 먼저 채소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이건 뭘 의미할 수가 있는 거냐면 요 건강한 거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앵커푸드가 될수 있겠죠. 제일 먼저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푸드 먼저. 그게 되게 중요한 음식이니까. 이걸로 먼저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건강하지 않은 거를 먹으면 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채팅 올려주시면 돼요. 이거 뭐게? 나 힌트 안줄 거야. 네가 해석하고 보내. 기다리겠어. 가장 먼저 보내봐. 그렇지. 동호 잘했어. 빠른데? 네가 1등이야, 동호야. 아니, 나 지금 해석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더 나은 선택의 해석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냐고. 빨리빨리 안 보내? 정신 차리고 들어. 읽어, 얘들아. 나온 거, 근데. 나온 걸로 봐. 나온 걸로 찾아봐, 그러면. 용자,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다. 영어로 찾든 한글로 찾든 상관은 없어. 이거 니네 왜 문장으로 찾아? 나 문장으로 찾으라는 건 아닌데? 그치, 서령이. 문장으로 찾으라는 거 아니고, 맞아, 재아가. 그런 거. 그치, 소정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먼저 먹어라라는 건 맞는데, 배럴 옵션 자체가 뭐냐고. 배럴 옵션으로 채우라는 건데, 배럴 옵션이 뭐냐는 거야. 니네 생각해. 해석해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은 가장 마지막에 먹으래. 그러면 디스가 가장 마지막에 먹는 거는 오히려 너의 몸에게 이 기회를 제공해 줄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나쁜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는 뭐로 채우는 거야? 우선은 제일 처음에는 건강한 음식으로 채우는 거일 거 아니야. 그치, 승환아. 민규, 좋아요. 그럼 건강한 음식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 그럼 배럴 옵션이 의미하는 건 건강한 음식이죠. 건강한 음식. 또는 채소들. 그럼 얘가 갈수 있는 건 어디로 갈수 있는 거야? 얘, 베지터블이라던가, 헬시스트푸드라던가. 요런 걸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라는 거죠. 가장 늦게 먹어라, 이거야.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배럴 옵션으로, 배럴 옵션이 좋은 선택들인 거니까, 좋은 선택들은 이제 요거를 이제 나라면 어떻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냐면은 to eat 또 healthiest food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가장 건강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을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채워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제목도 그렇게 나왔죠. 우선은 시작은 이제 건강한 거 항상 먼저 먹어라. 식사를 할 때는. 그래서 start your meal을 항상 식사는 건강한 음식 먼저 시작해라. 라고 주제로도 나왔죠. 됐죠? 네, 좋습니다. 내용은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21번이 겁나 어렵거든요. 겁나 어려워요. 21번이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기도 하고, 그때 당시 우리 이제 2006이었잖아요. 2006 모의고사 중에서도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한번 지금 해보고요. 지금은 바로 이걸 하겠습니다. 몇 문제인지 지금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네. 적중탕탕 키세요. 모두 영상 키세요. 적중탕탕 시험 보는 거니까. 영상 키세요. 좋은 말할 때 해. 어딨죠? 네. 천재 6과. 11페이지일 거예요. 11페이지고, 36번까지 있네요. 36번까지 있네. 오케이. 21번이 없어? 여기 21번이 안 들어가 있어? 이거 시험 범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6번인데 왜 21번이 레이를 아니 이거 지금 펌퍼죠? 띄운 게 21번이에요? 아니 아직 아 21번 아 맞아 21번 안 들어가지 너네 아 네. 그러네 22번 뭐 어쨌든 이번에 했어요. 어 맞아 맞아 다음에 아니 그거 말고 나 지금 이거 적중탕탕 핀 건데 적중탕탕에 21번이 없다고 하는 줄 알았어 깜짝이야 36문제다 얘들아 켰어? 영상 켰어? 나 지금 영상 킨거 확인하러 가도 돼? 36문제. 36문제니까 30분. 야, 저번에 솔직히 말해. 나 지금 채팅으로 보내줘. 우리 진짜 시간 없어. 나 30, 36문제 푸는데 30분만 줘도 돼, 안 돼? 저번에 30문제 푸는 11페이지. 11페이지. 30문제 푸는데 30분 줬잖아. 근데 나 지금 36문제긴 한데 나 30분만 주고 싶거든? 30분만 줘도 돼? 된다 한명 나왔어. 된다 한명 나왔으면 5분만 더? 35분? 35분 달래. 35분 달라고 하는 애가 2명 나왔어. 35분 보자. 자, 기다려봐, 그러면. 35분.